라디오 삼국지 제14사 제갈공명 그 두 번째 유비를 제거하려는 채무의 함정에 빠져들었던 유비는 경로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탈출한다. 부하들과도 헤어진 채 길을 잃고 헤매던 유비는 어느 소년의 안내를 받아 숲속의 작은 저택을 방문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유황수. 저는 수병선생 사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산속에 응가하며 살고 있는 늙은 촌부입니다. 저 그런데 아까 꼬마 얘기를 들으니 제가 여기 올 줄 알고 계셨다는데 어떻게? 오늘 송년 모임은 채무가 유황수를 제거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형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유황수 대의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늘 쫓겨다니시는 뜻을 펴지 못하십니까? 제가 다 못나서 그런 거겠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황수 곁에 인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제 곁엔 문사론 미축 손건 간홍 등이 있고 무사론 관우 장비 조자룡 같은 맹장들이 있습니다. 어째 사람이 없다 하십니까? 하나하나 모두 개인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혜를 타고난 참모가 황수에게는 없어요. 아니 그렇다면 그런 자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황수, 당신이 살고 있는 이곳 경주 땅에는 지금 천하의 인재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봉룡과 봉추 둘 중에 하나만 얻는다면 황수는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봉룡과 봉추? 그들이 누굽니까? 아,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들의 진심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봉룡과 봉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봉룡은 누굽니까? 글쎄요. 아, 그럼 봉추는? 글쎄요. 유비가 아무리 물어도 사마이는 굳게 입을 다물고 대답해주지 않았다. 유비는 그날 형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 사람을 구해야 한다. 천하를 얻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한 법이야. 유비는 다음날부터 즉시 대대적인 인재 모집에 들어갔다. 취업난이 심해서 그런지 신하성에는 구름같은 지원자들이 몰려들었다. 자, 112번 안장혁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112번 안장혁입니다. 아, 예. 저 안장혁씨는 필기시험 성적이 아주 좋더군요. 네, 그냥 평소 실력입니다. 아, 안장혁 씨는 조조나 손건 같은 대기업을 놔두고 왜 우리 같은 중소기업을 지원하셨습니까? 네, 조조나 손건 같은 대기업은 비록 조건은 좋지만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돈보다는 기업의 장래를 보고 이곳을 택했습니다. 어, 그래요? 저 형님, 괜찮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장혁 씨는 월급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자, 아무래도 회사 사정에 맞춰야겠죠? 그냥 기본급 200 정도에다 보너스 1200%. 뭐 그리고 판공비에다 수당만 조금 챙겨주시면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안장혁 씨. 예. 야 임마, 내가 한 달에 50 받는다. 그리고 그것도 못 받는다니 더 많어. 근데 200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이고. 어, 아, 장비하게 진정해라. 아, 열 받으시겠다. 열받아 진짜. 치사요. 어, 다 붙여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간첩시고 113, 113번 김용준입니다. 저 김용준 씨는 특기가 뭡니까? 네, 저는 영어, 일어, 중국어, 프로, 러시아어, 광어, 열대어, 이런 아닙니다. 외국어라면 뭐든지 자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일단 영어로 자기소개 좀 해보실까요? Of course. I'm a boy. My name is 용준 김. I'm busy. Okay, thank you. 아, 그게 끝입니까? Yes. 아, 그래요? 참 재밌는 친구구만. 자, 그러면 일본어 한번 해보시죠. 일본어요? 알겠습니다. 모시모시 닭강배도 됐으네. 와리바시 바께서 되시마스. 이빨 쓰레기 됐으네. 덴프가 쯔끼 다시 되시마스다. 저기요. 아, 그렇게 단어만 얘기하지 마시고 문장으로 좀 말을 해보시죠. 다른 나라 말도 그렇게 단어만 할 줄 아신 거예요? 예? 저 그 정도로 평가하시면 제가 섭하죠. 아닙니다. 듣기 말하기 다 됩니다. 그래요? 저 그러면 화장실이 어딥니까? 이걸 중국말로 한번 해보시죠. 쉐쉐. 중국말은 이 사성, 감정, 호흡이 아주 중요합니다. 화장실이 어딥니까? 간답니다. 감정적으로 꼴딱똥써 됐습니다. 아, 나가셔도 되겠어요. 하세요. 빨라이. 아, 그래. 제가 참 형님 이제 지원자들이 다 들죠. 그러게 말이다. 하지만 인재를 찾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느냐. 인내심을 갖고 좀 더 만나보자. 자, 그 다음 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114번 금순이요. 죄송합니다만 저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여자들이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일인데. 저기요. 저를 이용해서 미인계 한번 써보세요. 잘할 수 있어요. 미인계요? 금순 씨가요? 네. 한번 맡겨보세요. 아, 저기 그럼 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저 그 옆에 있는 저 잘 보이시죠? 우리 장비를 상대로 한번 그 미인계를 써보십시오. 형, 형. 아, 진짜 나 하기 싫은데. 아, 자, 시작해봐요. 자. 그럼 시작해요. 오빠. 형, 아, 형. 아, 형. 조금만 참아봐. 오빠, 어깨 살짝 보이면서, 한쪽 다리 들면서, 오빠, 자, 오빠, 이리 와. 사람 살려. 살려. 인재를 찾기 위한 유비의 노력은 계속된다. 그러나, 원하는 인재는 쉽게 나타나주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안녕하세요. 188입니다. 188번 서서라고 해요. 서서, 영어로는 스탠드바. 또 아니다! 스탠드. 아, 저를 사자성으로 표현하자면 박학다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 참 재밌는 캐릭터시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게 무척 많으신가 보네요. 어우야. 아는 게 많다기보다는 모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은근히 반말이니? 어우야. 그 특기가 뭡니까? 아, 네. 저의 장기라는 뛰어난 용병술과 전략전술 그리고 약팀을 강팀으로 만드는 지도력. 아, 그게 바로 저의 장기랍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조조팀과 붙는다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조조팀은 항상 공격적인 4-3-3 포메이션을 주로 쓰고 있죠. 그럴 때는 공간을 활용한 지역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3-5-2 시스템으로 미드필드를 강화한 후 적의 공격을 되받아 치는 카운터 어택으로 승부를 짓겠습니다. 아하, 뭐 일단 그럴 듯은 한데. 그렇다면 그 상대팀이 골문을 걸어 잠그고 수비 위주의 경기를 펼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편이 밀집 대형의 수비를 펼칠 때는 중앙 공격보다는 양날개를 이용한 사이드 어택으로 적의 중앙 수비를 흩어뜨린 후 중장과 수비수를 이용한 기술적인 흥방으로도 적의 골문을 열겠어요. 3-3-4의 변칙적인 시스템도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렇다면은 서서 씨가 보는 우리 팀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지도자란 뚜렷한 목표의식과 철학이 있어야 한답니다. 히딩크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것도 바로 그런 철학과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본 유비팀은 목표도 철학도 없어요. 오직 정신력만을 강조한 80년대식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신력으로 싸우는 시대는 지났어요. 저에게 팀을 맡겨주신다면 반드시 조절을 꺾어야 말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팀을 재건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씨, 훌륭합니다. 우리 함께 일해봅시다. 감사해요. 구한 말 계속되는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곳 형주 땅은 요표의 안전 제일 평택에 따라서 일종의 평화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갑제 인재들은 전쟁을 계속 형주로 몰려들었고 그로 인해서 형주는 때를 기다리며 숨어 지내는 인재들의 집합으로 불리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인재 중에 한 명인 서서가 드디어 유비의 진영에 합류한 것이다. 한편 그 시각 조조는 북방 토벌을 완전히 끝마치고 이제 역사적인 중국 재통일을 위한 원대한 계획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제 형주만 차지하면 황하 이북의 땅 모두 우리의 차지가 된다. 순우, 형주의 형세는 요즘 어떤가? 형주의 유표는 요즘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거기다 우유부단한 그는 아직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해서 신하들 간에 파벌이 형성되고 있어옵니다. 유표가 원소적이 나는 건 뭔가요? 이럴 때 밀어붙이면 단번에 승부를 낼 수 있겠군. 하지만 형주를 얕봐서는 안 됩니다. 형주는 전력 손실이 전혀 없는 30만의 강병이 아직 건재합니다. 거기다 무엇보다 걸리는 것은 유비가 유표의 곁에 있던 것이옵니다. 유비 이 끈질긴 놈. 그놈 지금 어디 있어? 형주의 전투기 제거할 수 있는 신야성이 있어옵니다. 그렇다면 시험 삼아서 신야성을 한번 공격해보자. 형주와 유비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네, 명철이십니다, 승상. 조조의 친동생인 조인에게 즉시 5만의 병력이 주어진다. 조인은 조조의 친동생이라 그런지 목소리도 아주 비슷하다. 여기다 있는 신야성으로 전군 진격! 불과 3천명의 병력을 거느린 유비의 신야성은 조인이 이끄는 5만의 병력에게 완전 포위됐다. 조인은 팔문금쇠의 진이라 불리는 유명한 포진으로 유비군을 압박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서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길 수 있겠어? 예, 황승님, 걱정하지 마세요. 조인의 더럽네 장난 같은 진영을 단숨에 때려 부숴보겠습니다. 정말요? 팔문금쇠의 진은 얼핏 보면 빈틈이 없는 완벽한 포진 같지만 거긴 엄청난 약점이 숨겨져 있죠. 지금 즉시 장수를 불러주세요. 알겠어. 자, 관우 장비 조정 모두 이리 와서 서서히 작전을 들어보게. 먼저 관우 장군님, 장군 500의 병력을 이끌고 적의 우측을 돌파하십시오. 장수라면 중앙으로 길게 센텀을 올리세요. 알겠네. 그리고 장비 장군은 1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중앙을 돌파하세요. 게이트보다는 1대1 패스로 아니 또는 2대1 패스로 중앙을 돌파한 후 성복 같은 스루 패스로 찬스를 만들 겁니다. 아시겠어요? 알았어. 그리고 조재림 장군은 역시 1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미드필드를 맡으세요. 좌선하면 과감한 중거리 슛으로 적의 수비를 교란시켜주세요. 알겠어요. 자, 유황승님, 우리 이제 느긋하게 성노 위에서 우리 팀의 멋진 경기를 지켜보실까요? 심판의 휘슬과 함께 경기가 시작되고 유비의 군대는 서서히 작전에 따라서 그림 같은 경기를 펼치기 시작한다. 그저께 곧 시작됐습니다. 시작하게 세계 바로 초인지 물밑에서 유비팀의 진영을 압박해 준다. 아마 선들이 순간 미드필드에서 볼을 가로채는 관우 바로 조정에게 길게 뺏어간다. 방에 탈락 같은 술패스 하던 조정 조인팀의 측면을 뺏어간다. 아 빨라요 겁나 빨라 조정 빨라요. 조정 찢었다 조정 찢었다 길게 세트리 장비 슛 똘똘이. 유비의 군대는 조인의 군대를 완파했다. 유비가 조조와의 싸움에서 이런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은 거의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한편 대전의 소식을 들은 조조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돼. 정말 우리가 유비한테 졌단 말이야. 아무래도 그런 듯했습니다. 아니 유비가 언제 이렇게 컸단 말이야. 그건 유비가 큰 게 아니고 유비에겐 유명한 작전 참모가 가담했기 때문에. 그게 뭐야? 누구야? 그게 바로 서서라는 인물입니다. 서서? 서서? 아니요. 어? 서서. 서서? 예. 어떤 자? 박혁다식하고 병법에 능통한 자로 매우 뛰어난 참모라고 들었습니다. 서서. 그런 데가 유비편이 있단 말이지. 이거 골치 아프면.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 말라고? 네. 서서의 어머니는 바로 이곳 허도에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인질로 해서 서서를 우리 편으로 불러오십시오. 서서는 대단한 효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구시다. 그대가 서서의 어머니인가? 그렇습니다. 그대 아들이 역적 유비의 곁에서 일을 하고 있다. 자, 여기 종이를 줄 테니까 편지를 써라. 조조 승상의 품으로 어서 오라고. 됐습니다. 뭐야? 제가 듣기론 유왕승님은 아주 어질고 좋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조승상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라고 들었죠. 뭐가 어떻게 맞다, 승상! 잠시죠. 제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 기중. 그러니까 필체를 속여서 가짜 편지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신하성의 서서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된다. 아니, 이건 어머님의 편지잖아. 서서 이놈아, 나 요즘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네가 직장 잘못 구하는 바람에 이러다 얘네 아주 죽겠어. 조승상이 나 죽인다고 매일 협박하고 있어. 서서야 빨리 그 직장 때려치고 서울로 와라. 나 힘들고 외로워 죽겠다.
거지. 흔들리는 서서의 마음. 라디오 삼국지 매일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